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리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둠의 순간 공포와 불확실성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겪으신 가장 어려운 시간 중 하나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 시간은 바로 예수님께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신 밤입니다. 마가복음 1453-65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둘러싼 어두운 밤의 사건을 목격합니다. 이 사건은 당시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벌어졌습니다. 공회원 70인과 의장을 포함한 71인이 모여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은 그 자체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밤중에 유월절 기간에 불법적으로 열렸기 때문입니다. 유대법에 따르면 이러한 중대한 재판은 밤에 열릴 수 없었으며 절기나 안식일에는 재판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판은 이 모든 규정을 무시하고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였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대적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난 사자처럼 예수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중 대부분은 도망쳐버렸습니다. 단지 한 명, 베드로만이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는 위험을 무릅쓴 용감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는 것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고민했을까요? 그는 왜 가까이 가지 못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불법적인 재판과 베드로의 반응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려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가까이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예수님을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멀찍이에서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예수님의 침묵과 베드로의 반응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본문 마가복음 1453-65,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받으신 신문의 순간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당시 사회의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진리를 왜곡하고 정의를 무시했는지 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깊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이라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이 단순한 무언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의미와 권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어떠한 거짓 비난과 불의한 공격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와 정의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둘러싼 모든 비난과 거짓 증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비난과 거짓에 어떠한 가치도 부여하지 않으셨음을 나타냅니다. 그분의 침묵은 오히려 거짓된 비난을 일삼는 자들의 무지와 악함을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서도 종종 거짓과 불의 앞에 서게 되며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침묵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대답이 될 수 있음을, 그 침묵 속에 깊은 신뢰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단순히 언어적인 대응을 거부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인내와 사랑, 그리고 불의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의 예고입니다. 이 침묵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는 그분의 결정과 뜻을 굳게 하시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묵상할 때 우리는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직면하는 모든 거짓과 불의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침묵과 그분의 행동은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주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일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리와 정의, 사랑과 용서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이 유월절 기간 동안 그것도 밤중에 열렸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이미 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유대 법률에 따르면 이러한 중대한 재판은 반드시 낮 시간에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밤중에 이루어졌고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유죄로 만들기 위해 법률조차 무시할 준비가 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재판 과정에서 예수님을 향한 대적자들의 태도는 공정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거짓 증언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따르면 그들의 증언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456. 이는 그들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해 모인 불법적이고 부당한 모임이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 시간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하나였던 베드로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안까지 들어갔지만 결국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심지어 가장 충실한 제자조차도 극심한 압박과 두려움 앞에서 신앙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반응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다시 한번 굳히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묵상을 요하는 부분은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된 비난과 증언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이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아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진리와 정의가 결국은 스스로를 드러낼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이 침묵은 예수님께서 당면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받아들이셨다는 깊은 결단을 보여줍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불법적인 재판, 대적자들의 거짓 증언, 베드로의 부인 그리고 예수님의 침묵.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둘러싼 복잡하고도 깊은 의미들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약함과 신앙의 시련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의미를 적용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재판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유대법에 따르면 재판은 낮 동안에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했으며 특히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밤에 비밀리에 열렸으며 이는 명백히 유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의 위반은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빨리 제거하려는 강한 의도를 드러냅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기에 깊은 위협을 느꼈음을 시사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기존의 종교적 권위와 전통에 도전했기 때문에 산헤드린은 예수님을 제거함으로써 자신들의 위치와 권위를 지키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이러한 침묵은 단순한 절제의 행위를 넘어섭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기신 깊은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운명을 아버지의 뜻에 맡기시며 인간적인 방어나 변명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깊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때로는 침묵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손에 우리의 상황을 맡기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왜 멀찍이에서만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이는 두려움과 자신의 안전을 우선시한 인간적 반응의 결과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동시에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그를 멀찍이 머물게 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결국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신앙의 길이 단순히 편안함과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고 믿음의 시험을 견뎌내야 함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믿음 속에서 침묵과 절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신뢰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반응은 두려움에 의한 토피가 아니라 믿음과 신뢰를 통한 하나님께 의존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와 묵상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한 교훈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침묵과 베드로의 반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를 것인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느껴지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단순한 무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무죄와 더욱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러한 침묵 속에서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셨고 그분의 의지와 계획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깊이 되새기게 합니다. 반면 베드로의 행동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유혹과 시험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두려움과 멀찍이 따르기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는 인간적인 본능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결국 신앙의 실패로 이어지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굳건히 따르고자 하는 결단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베드로의 예에서 배우며 신앙의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담대히 고백하고 따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강화하고 성경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큐티를 통해 어떤 결단을 하셨나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집니다. 우리 모두 이 변화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히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가 우리 주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의 신앙이 단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되는 삶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과 베드로의 반응을 통해 많은 교훈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운 시험 앞에서도 굳건히 침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의 뜻을 찾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마주치는 모든 도전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믿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 속에서도 침묵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두려움과 불확실성 앞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경험하게 하소서. 베드로처럼 우리도 때때로 두려움에 굴복하고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가 실패와 약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매일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성장하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 여정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여정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히 서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